우리 농부 시절이로다. 신농씨, 저건 너 갈미봉 배울까? 저건 너 갈미, 짧은 걸로 하시죠. 저건 너? 짧은 걸로. 저건 너 갈미봉의 시작!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오륙방에서 시작하면 비가 묻어 들어온다. 열하나 열두로서 온다고부터 시작. 비가 묻어 비가 비가 묻어 비가 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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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묻어 비가 묻어 비가 묻어 열하나 열둘이라니까 들어온다 들어온다. 우장을 허리 누르고 우장을 허리 누르고 우장을 허리 누르고 어럴
시작. 전로 갈미봉에 비가 묻어 들어온다. 비가 묻어 비가 묻어 비가 묻어. 그렇게 어떤 음을 듣더라도 색을 자기 나름의 색을 입히지 말고 그대로 해야지 음을.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서 이상한 저기 봐요 음을 내면 안 돼. 비가 묻어 듣는 대로 그냥 그 음대로 내야지. 시작. 비가 묻어 들어 온다가 열하나 열둘이라니까 왜 이렇게 박자를 못 맞춰? 들어온다 시작. 들어온다. 부장을 허리 누르고 삿갓을 써라. 부장을 허리. 부장을. 우장을 허리. 얼 하지 말고 우장을. 우장. 누르고 허리 누르고. 자 이상한 음 내지 말고 촌스러운 저기 봐요 그 저기 껌딱지 같은 소리 내지 말고 우장을 허리 누르고 우장을 허리 누르고 삿갓을 썩어라. 삿갓을 써 상사지요. 얼얼얼얼얼얼얼 하지 말라고. 얼얼얼얼얼 시작. 얼얼얼얼얼얼상사지요. 상사지요. 이렇게 갖고 오셔. 어렵다. 어렵다. 어 쉽지 않아. 동북하고 막 쉬는 줄 알아. 안 쉽고 이제 판소리에 그 소리길 그 음으로 바뀌기 때문에 남도면 이제 그 우리가 그 천상스럽게 맨 나오는 그런 거 있지. 이렇게 막 슬프게 하는 그런 음계로 가는 게 아니야. 이제 소리목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 소리목으로 딱 나오니까 농부가 오면 쉬운 것 같은데 어떻게 이상한 껄끄덕거니 재미도 없으면서 더럽게 어려운 거야.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몰라서 농부를 쉽게 생각하는데 아니야. 이제 없는 음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 음계가.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